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사 운영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 측은 어떤 대응을 보여왔을까요? 관학을 보는 눈 관학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대면 개강 속 본부의 대책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지역 단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본부는 3월 2일에 예정됐던 개강을 3월 16일로 옮겼습니다. 개강 연기는 대면 강의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지만 그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결국 본부는 3월 말까지 대면 강의를 금지한 채 개강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자 본부는 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충하기 시작합니다. 정보화 본부는 네트워크를 1.6배 증속하고 ETL 자체 클라우드 방식을 5배 확충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위한 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ETL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안정되지 않자 결국 4월경 본부는 비대면 수업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기말고사를 한 달여 앞둔 5월에는 본부가 시험 진행 방식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실험 실습 실기 강좌의 경우 제한적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대면 학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9개의 대형 강의실은 캠퍼스 관리과에서 시험 전후로 방역하도록 했지만 혹시 모를 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과 교양 시험 시기를 구분하고 대체 과제도 허용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에 변동이 잦아 혼란이 컸다는 의견을 반영해 본부는 2학기 수업 운영안을 통해 교과목 특성별로 구분된 수업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실험 실습 실기 강의로 전면 대면 수업을 하는 A군, 이론 수업을 병행하는 실험 실습 실기 강의인 B군, 이론 강의 중 일부 대면 수업이 필요한 C군,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 이론 강의인 D군으로 수업군을 구분한 겁니다. 그러나 8월경 두 차례에 걸쳐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본부는 9월 11일까지 A군 강의의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B군, C군 강의의 대면 가능 시기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채 개강을 결정했습니다. 11월에는 본부가 서울대학교 학업 성적 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비대면 시기 학업 부담 증가와 성적평가 공정성 문제를 고려하여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자가 성적 부여 비율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2021학년도 1학기를 앞두고 본부는 한층 정교한 수업 운영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학기 정부 방역 지침의 변동에 따라 수업 운영 계획이 불투명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진행 가이드를 제시한 겁니다. 또한 교과목 특성별로 수업 방식을 구분하던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되 대면 수업 참석이 어려운 학생은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수자에 따라서는 지방 거주나 건강상의 이유로 비대면 대체 수업을 듣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본부가 2021학년도 학예 계절학기 수업에 새롭게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제공해 수업권을 보장하고 성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구성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첫 비대면 학기 중 본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과제 및 학습량이 증가하는 등 학업 부담이 가중됐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교원과 학생의 장비 부족과 ETL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아울러 대면 시험 응시를 위한 장거리 이동 시간과 비대면 수업 시간이 겹칠 수 있고 시험 부정 행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도 대두됐습니다. 다 같이 못 들어가면은 그것도 교수님이 이해를 해주실 텐데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급박해서 딱 맞춰서 들어갈 때 그 서버가 터지면은 이제 교수님이 저를 지각으로 간주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이제 자료로 교수님한테 보내드리고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강의 줌으로 하는 실시간 강의에서도 와이파이가 중간에 계속 끊기면서 그 제가 수업 진도를 따라감이 있어서 네 불편한 것도 있었고 질문을 해서 교수님께 물어보기에는 조금 더 교수님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제의 양이 비대면이니까 시간이 널널하다고 생각하시고 과제를 평소 이런 대면 할 때보다 더 많이 내주시는 분들도 네, 있어서 과제에 있어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조정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안 마련을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단과대별로 선호하는 수업 형태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명확한 학사 일정 공지와 비대면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본부 지침이 권고 수준에 미쳐 실제 수업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시됐습니다. 계절학기 운영 방식 확정 이전에도 2021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해당 조사에서는 수업이 대면 수업을 선택한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대면 수강생이 소외될 가능성과 본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교수자의 자율적 수업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빠른 공지의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본부는 이러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여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장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앙도서관은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해 태블릿 PC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불안정과 ETL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본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서버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2학기와 2021년 학예 계절학기 수업 운영안에서도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학기부터 단과대별로 선호하는 수업 형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과목 특성별 수업 방식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명확한 학사 일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학기 시작 전 본부가 수업 운영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여름 계절학기의 경우 교수자에게도 수강 신청 일자 이전까지 수업 방식을 공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장거리 이동 문제를 고려해 비대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견 수렴과 반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우선 본부의 지침이 많은 부분 권고에 그쳐 교수자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 규정이 완화됐을 뿐 비대면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고 과제와 학습량의 증가라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부의 조치에도 여전히 ETL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습권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인데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도 이제 학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형평성의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는 학점 인플레이션이 조금 심하다는 것 같아요.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제 절대평가화가 되면서 고등학교 내신 챙기기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이제 태블릿을 빌리거나 이렇게 수업 장소를 이렇게 빌려본 적은 없고요. 여기 이제 정부와 본부에서 한 정책들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ETL 목통되는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본부와 학생 모두 처음 겪는 혼란이었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학사 운영에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학을 보는 눈 관학포커스 송주원입니다.